네, 한파와 폭설 후에 날이 풀리자 월동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확인되는 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수확이 늦어진 데다 무름병 같은 병해도 확산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월동무 재배밭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지난달 수확을 마쳐야 했지만 폭설과 한파로 일주일 이상 늦어진 겁니다. 언피에 관한 월동무 속은 이미 수분이 말라가고 색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만큼은 전혀 못 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만큼 못 쓰면은 전체가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잘라서 수확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밭에 이제 이런 현상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 밭은 이제 포기를 해야 돼. 영하 7도까지 떨어진 기록적인 한파가 지나고 기온이 오르는 지금부터가 더 걱정입니다. 무름병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예 출하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속은 이제 그 습분체화 돼가지고 부석부석 해버리는 해버리니까 우리가 먹지를 못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상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월동무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더큰 피해를 입기 전에 수확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과 장기간 이어진 가을 가뭄, 이번 한파로 인해 수확철인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작물이 상당수입니다.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리면서 영양제 같은 약품 구매도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그이 한파 전에는 대부분 그 살충제 정도로 간단하게 약 처방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한파가 지나면서 약재 주문량도 많고 그 상담하면서 그 품목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악된 월동무 피해 면적은 780헥타르. 수확을 앞둔 면적의 20%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난달 29일 조사 때보다 9배 이상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물 피해 신고 접수가 오는 4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추위가 지난 지금부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접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